12월 8일 날 오후 3시경에 갑자기 추락이 되어가지고 제주경찰서까지 왔거든. 재판장에 들어가 보니 군대가 그 재판장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어. 말하자면 여기저기 보초를 완전 무장하고 보초를 사고 있었거든. 탑사병이 앉아 있었고 검사 놓은 거는 제주도 사람은 사돈의 팔촌이라도 폭도하고 관련됐으니까 이 사람들 엄벌이 처벌해라. 제 그때는 그 말할 때 다 죽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피고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분도 없고 그대로 거기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종결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추락에 실려가지고 부두로 가게 되는데 화물선인지 객선인지 몰라도 그 배 전부 한 3,400명이 탔거든. 출발을 하더라고요. 배가 출발해요. 그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화북, 삼양 이쪽에서 불길들이 활활 올라오는 거에 봐죠. 집 불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천으로 갔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설 감옥인 서대문 형무소. 1907년 대한제국을 점령한 한국 통감부가 의병 탄압을 위해 세웠다. 일제 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고 광복 이후 정치적 혁명과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고난과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1988년 국가사적 324호로 지정돼 이제는 하루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올해 83, 김경인 할머니. 66년 만이다. 얼마 만에 오신 거 같지? 이제는 걷는 것도 쉽지 않다. 돈이 많이 받으니까 일단에. 그래도 이번에는 제 발로 찾아왔다. 1949년 여름 18 소년은 이곳에 끌려왔다. 공산당이 뭔지 남루당이 뭔지도 몰랐다. 색깔이 많이 빠져. 젊은이들은 모두 잡아간다는 소문에 친구들과 산으로 몸을 피했던 그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쓴 시골 소녀였다. 많은 게 변했다.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수형인들로 가득 찼던 감방은 텅 비었고 간수들만 오가던 텅 빈 통로는 관람객들로 붐빈다. 이제 할머니도 기억나는 게 많지 않다. 60년 넘도록 남아있는 얼굴의 흉터만이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 뭐 우울한 혼돌 산안에 막 여기 근지러운 날 빡빡 긁어도 가도 근지러운 날 여기용 대지용 명태니까 이제 저기 그 원장인 한 사람 올 안에 여기 단독에 넘어
데려다니 힘으로 막 들른 필 빼주게. 경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 피 빼고 경제영험은 살다니 기운 데나 나가버렸지 뭐. 이제도 속상하죠, 이제도. 이제도 모든 수혜감이 창피해 그래지 잘 못 가. 이제도 기억나요. 죽기 전 이사에 죽어주게. 현재 이제부니까 죽기 전이나 안 이제부러. 제주 4.3 2,000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형무소로 보내졌다. 오름과 바다가 만나는 제주시 화북동 해안. 덤불이 무성하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돌담이 숲과 길을 나눈다. 올레길을 따라 드문드문 사람들의 발길도 닿는다. 700년 전 고려시대에 처음 세워졌다는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았다. 1949년 1월 5일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했다. 청년들을 빨갱이라며 바닷가에서 총살했다.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잡혀갔고 마을은 흔적도 없이 불태워졌다. 유서 깊은 해안 마을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른다. 4.3 당시 제주섬 곳곳이 이렇게 불에 타 사라졌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이들을 토벌하던 군인과 경찰의 충돌이 낳은 결과였다. 군경의 강경 진압과 무장대의 습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제주 4.3으로 모두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의 95%가 불에 탔고 주민들은 불순분자로 몰려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384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 총살되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전국 형무소로 보내졌다. 하루 평균 400대의 항공기가 이용하는 제주공항 활주로. 유해더미가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뒤엉킨 모습의 탄도와 탄피. 집단 총살된 흔적이다.
유전자 감식 결과 1949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확인됐다. 병장 끄트머리 말에 거기 지역같이 말이 판 그 호에 가서 말에 판인인 다 총살까지 시킨 그 사형 예. 사형 선고까지 말이 반대는 거기서 다 한 30명인가 총살시켰어. 너무 묻어놓으니까 위다 그냥 시체가 넘을 정도. 1948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된 또 다른 38명은 아직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 사형을 면한 사람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은 마포 형무소로 보내졌고 7년형은 대전 형무소에 갇혔다. 전주 형무소와 인천 소년 형무소. 형량과 성별, 나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감옥에 수감됐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1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전쟁을 맞았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인천과 마포, 서대문 형무소는 북한군이 옥문을 열었다. 풀려난 재소자들은 북한군에 입대하거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가둘 데가 어슨겨라. 그냥 행무소가 그냥 그 미치고 두드리는 와당탕 와당탕거나 인민군이 저 이북에서 온게라. 인문을 갈다른 손들이라는 하나에 다 들을까 아이가 과짝하게들어. 난 아이들을 죽어. 안 들려나네. 그 사람들이 오란 날씨인데 오라네. 어땡이 다 손들었는지 안 들렸냐고. 아주 나 그 군인에 가면 걸음박질을 잘 해다고 더름박질도 해다고 나 몸 아파래. 못하게 놓으면 안하네. 좋다는 걔네 서울 맹월관에 시끄다 줍다 그라. 대전시 낭월동 산내 골령골. 이 안쪽에 머리뼈가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1m 깊이 골짜기를 따라 유골들이 계속 나온다. 부서진 두개골에 탄도와 탄피. 많이 본 모습이다. 이곳 역시 집단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구덩이에서 18구의 유해가 수습됐다. 탄피하고 탄두들이 같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대개 이제 사격은 바깥에서 사살한 다음에 안으로 집어던졌다고 생각되지는데 안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확인 사살이 내려가서 확인 사살을 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미군이 촬영한 골령골 학살 사진. 까까머리를 한 남성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총살을 기다린다.
1m 깊이의 구덩이는 이미 시체로 가득하고 겁에 질린 한 소년이 카메라를 보고 있다. 총살이 끝난 뒤 확인 사살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았다. 이때 목숨을 잃은 대전형무소 재소자는 최소 1,800명. 제주 4.3 관련자 수백 명이 포함됐다. 재소자들이 북한군에 가담한 것을 막기 위해 후퇴하던 국군이 서둘러 학살한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 평택 이남 지역의 재소자들은 대부분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우대 가면 그 번우불로먹만 뱉기 나가거네. 그 어두갈 땐 뭐 차로 시끄가고 그게 냉정은 들으니 거기서는 뭐 소식을 서로 모르니까 짐작으로만 하는 거지. 그냥 저 번우불러근에 나가면은 그건 추룩으로 시끄가거네. 어디서간 그자 총사시계 불고. 10월 개천절 날인가 10월 달에 마산형무소로 이감도 보내는 그 뒤간에 간부니까 거긴 아무도 없고 못 죽었지 나는. 거기 간수들 거는 말이 죄수들이 뭐냐면 너네 천명이라고 넘어 우리 거라. 운이 좋아 살아 돌아온 수영인들에게도 삶은 녹록치 않았다. 전과자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예비검 속에 희생되거나 살아남아도 수십 년 동안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 평생을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처녀가 진역가 왔다 하면 창피하는 거 아니. 죄가 있었든 없었든 1년간 10개월 동안 진역사랑 왔다 하면은 그때 처녀로 취급을 해서게. 처녀가 진역사랑 왔다 하면은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것에 나도 기죽고 어머니네도 기죽고 제일 나는 막달인데. 내가 딱 오니까 우리 일가 아버지 저 친척 아버지 빨 되는 애가 너는 어디 서투리 다니지 마라. 또 걸리면은 시끄러운 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이제 이 마을 안에서만 살아라. 이제 이런 주의도 받던 살았었고 내 동생들이 뭐 할 때 그 누나 전과를 덜 먹였대요. 이 전과를 그 전과 때문에 안 될까 봐 참 겁이 우리 내 동생이 겁이 좀 나더래요. 4.3 당시 제주 여성 100여 명이 수감됐던 전주형무소. 우리 여섯은 살아남아 66년 만에 영영이시여 너무 억울한 생각 말고 다섯 할머니들이 66년 만에 이곳을 찾았다. 이래서도 절도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늙어서. 모든 게 변했지만 사삼의 아픔만은 그대로 남았다. 우리 할머니는 바닥에 앉았다고 바닥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 할머니만 곧 살았다. 그래도 살아남아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언니도 만났다. 울분과 기억을 안고 숨죽이며 살았던 반세기. 언니와 동생, 친구를 만나고서야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보니까 많이 16세, 17세 봤던 얼굴들이 많이 늦고 진짜 이렇게 세월이 그 한 66년 만이 많았으니까 뭐 가슴이 멍멍하고 생각하면 서럽기도 하고 생각하기 싫은 추억도 되고 그렇게요. 감방 생활 하는 것이 뭐 진역살이가 뭐 고생이지 뭐 행복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추억기도 하고 또 못들 간 생각하면 또 서럽기도 하고 죄를 지내고 보니까 조금 그 자기 그 죄책감이 조금 덜 하기도 하고 그래요.
1948년 겨울과 이듬해 여름. 국군은 제주에서 민간인 수천 명을 군사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서보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없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수들은 집단 총살돼 바닷가에 묻혔고 배를 타고 형무소로 끌려간 이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행방불명됐다. 역사의 잔혹함을 이겨내고 67년을 살아온 마지막 생존자들. 이제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죽음보다 기억이 더 두려운 사람들. 이제는 역사의 낙인을 지우고 싶다.